내가 싸다고 잡아갖고 고치면 뭐할 거야, 그거. 내가 잡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바보나? 똑똑한 사람들은 그거 다안 잡을 텐데. 그렇지. 맞잖아요? 안녕하세요. 라면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이 터가 이안좋뭐안 좋거나 아니면 뭐 터의 기운이 이제 강하다는 말들 있잖아요. 네, 뭐 터가 세다 뭐 이런 얘기들 뭐 많이들 하시잖아요. 뭐 시골 같은 데나 어디다 보면은 좀잘안 나가는 터, 이게 터가 좀 싸게 나와도 이런 터는 좀안 잡으셨으면 좋겠어. 이런 터에 또 어떤 분들은 일부러 또 사갖고, 또 내가 무슨 센 터를 내가 알아서 누르고 산다고 막 고집부리면서 또 끝끝내 사시는 분들이 있다. 근데 이런 터에 사시게 되시면 일단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. 정말로 음기가 강한 터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일단 정신질환 쪽으로 문제가 많이 오시거든요. 그 다음에 또 온몸에 진짜 배까지 병이 와. 정말로. 이런 터는 좀 많이 힘이 들어요. 내가 뭐 기가 강하니까 터 누르고 살면 되지. 터 누르고 살면 되지. 일반 사람들 절대 그렇게 해서 못 살아. 정말 그런 터는 우리 같은 무속인 선생님들? 뭐 법사님들? 뭐 스님들? 이런 분들은 또 가능은 해. 기운이 강한 터는 그뭐 무당 선생님들만 살아야 되나요? 아니면 뭐 스님 법사님들만 사셔야 되나요? 막 이래. 어떻게 달래주고 사는 방법은 또 없나요? 막 이래.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터를 누를 수가 없잖아. 그럴 때는 그렇죠. 우리 같은 무속인 선생님들 힘을 좀 빌려서라도 법사님, 법력이 좀 강한 법사님 또는 스님 뭐 이런 분들 힘을 좀 빌려갖고 터를 좀 다져가면서 사셔야 되거든. 근데 그게 한해두 해지. 잠깐 다져놓는 거는 일반인들이 살아간다는 건 잠깐, 잠시 잠깐만 다져만 놓는 거야. 잔디가 이렇게 자랐을 때 잠깐만 눌러놓는 거지. 다시 가시가 이렇게 솟거든. 근데 내가 그 자리가 좋아. 그래도 내가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은 갖고 있던 문서도 날라가 버리고. 또 내가 자식도 또 많이 아파하고 본인 자신도 정신질환으로 막또 힘이 들어 하시고 하니 그 아무리 싸더라도. 그런 게 혹시 어떤 뭐 반려동물한테도 좀 영향이 좀 있을까요? 당연하죠. 반려동물들도 거기만 들어가면은 시끄러워지고 지저대고 아니면은 씻다가 뭐또 시름시름 또 아파서 이렇게 가고. 내가 그런 터에다가 만약에 소를 키워. 소는 뭐야? 또 송아지를 또 낳아야지만 또 거기서 또 금전 재물이 또 되는 그렇지. 거잖아요. 근데 새끼를 안 낳아. 새끼를 안 낳아. 안 낳고 소가 자꾸 시름시름 아파버리고 죽어버리고 죽어버리고. 이러거든. 그러니 무슨 금전 재물이 뭘 모이겠어. 뒤도 보지 말고 나와야지. 보면은 어떤 신이 있어서가 아니거든요. 그거는 잡신이라고 해야 되지? 내 자리를 못 찾는 그런 이제 여러 이제 잡 떠도는 이제 잡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. 터를 볼 때는 내가 새로운 집을 내가 터를 이런 문서를 잡거나 할 때는 좀 오래 이렇게 비어 있거나 아니면은 좀 그럴 때는 우리 같은 선생님들한테 좀 조언도 좀 구해보고 또이 터를 내가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도 좀 물어보고 주변에 또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좀어좀 정보통도 좀 들어보고 저 집에 관한 또어 이런 정보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문서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싸다고 잡아갖고 고치면 뭐할 거야, 그거. 내가 잡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바보나? 똑똑한 사람들은 그거 안 잡을 텐데. 그렇지. 맞잖아요? 오늘은 좀 음기가 좀 강한 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봤는데요. 일반인 집에서도 그냥 일반 터인데도 갑자기 또 나의 집안 기운, 흐름이 좀안 좋아서 집안에 또 갑자기 기운이 또 반대쪽으로 흘러갔고 집안에서 좀 사람이 좀 많이 아프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. 평소에는 또 괜찮아지다가 좀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좀 돌아갈 때가 있단 말이지. 그럴 때는 내 집안에 좀 화장실에다가 해바라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많이 갖다 놓으셨으면 좋겠어. 그러면은 좀 다시 양기가 많이 차갖고 이렇게 돌아가니까. 그러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좋은 터좀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